전 세계 스카우트 여러분, 대한민국 새만금 잼버리 캠핑장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여러분의 선배 스카우트로서 이곳 새만금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. 여러분을 보니 저의 스카우트 시절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. 야외 활동의 설렘, 또 다른 학교 스카우트들과의 만남, 연합 캠핑 등은 아직도 제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. 여러분은 앞으로 열흘 동안 이곳 새만금에서 다양한 도전과 체험을 즐기고 전 세계 대원들과 우정을 쌓게 될 것입니다. 광활한 잼버리 캠핑장과 또 인근의 바다 그리고 계곡에는 17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한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K-POP 콘서트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마음껏 젊음을 즐기시고 전 세계 스카우트들과 멋진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. 자랑스러운 스카우트 여러분, 1907년 영국에서 20명의 대원으로 시작한 스카우트는 100여 년 동안 세계 수억 명 청소년들의 독립심과 책임감, 이웃에 대한 봉사 정신, 조국에 대한 헌신의 자세를 길러주었습니다. 저 역시 어린 시절 스카우트의 경험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.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길러진 독립심과 책임감, 이웃에 대한 봉사정신, 국가에 대한 헌신적 자세는 여러분을 앞으로 훌륭한 사회의 리더로 성장시킬 것입니다. 책임감과 봉사정신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서로 힘을 모아 연대할 때 지역사회와 국가는 물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나라,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인류가 당면한 위기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바로 전 세계 스카우트들의 연대입니다.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연대의 장입니다. 자랑스러운 스카우트 여러분,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.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. 여러분 곁에는 수많은 동료 스카우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. 스카우트 깃발 아래 150여 개 국에서 모인 대원들이 바로 여러분의 친구이고 동료입니다. 스스로의 노력으로 미래를 성취해 나가는 대원, 친구와 동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먼저 손 내미는 멋진 스카우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잼버리 기간 동안 즐겁고 건강하게 즐기시고 대원들끼리 깊은 우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우정이 앞으로 계속되기를 바랍니다. 저는 스카우트 여러분의 꿈과 도전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.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자원봉사자 여러분, 그리고 여러분을 살펴주실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